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고 싶은 것 1위는? 과연 사람들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무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직장인의 로또 구매 현황은? 로또 구매 경험은 전체 직장인의 88.4%였습니다. 원하는 당첨금은 평균 36억이었고 미혼자는 40억, 기혼자는 33억이었습니다.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.8%가 생각날 때 가끔 구매한다고 밝혔지만 29.4%는 주기적으로 구매한다라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한 달 평균 2만 2천 원을 로또 구입에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1위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5위, 직장에 당당히 사표를 던진다. 8.4%. 저 같아도 스트레스가 많고 쌓인 게 많다면 때려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4위, 빚을 갚는다. 9.9%.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. 없애버려야죠. 아, 그럼요. 빚만 없어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. 그렇죠. 3위, 통장에 넣어둔다. 11.0%. 통장에 넣어두는 게 힘들대요. 그러니까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욕구 때문에. 근데 그걸 안 쓰고 이렇게 넣어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2위, 가족을 위해 쓴다. 15.0%. 가족들을 위해 저도 쓸 것 같아요. 저도. 1위,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에 이용한다. 41.2%. 누구나 그러겠지만 내 집 마련이 제일 큰 꿈이잖아요. 아, 그럼요.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더 불리면 더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직장인분들이 로또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5위, 빚을 갚기 위해서. 16.6%. 4위, 연봉이 적어서. 18.4%. 3위,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. 19.0%. 2위, 내 집 마련에 보태려고. 28.6%. 1위,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. 73.3%. 여유롭게 살고 싶죠. 그치, 누구나. 이게 제일 진짜 큰 이유죠. 그렇죠. 마지막으로 로또에 당첨이 돼도 직장을 다닌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4위, 우리나라는 당첨금이 크지 않아서. 21.4%. 3위,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. 22.1%. 2위,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버는 것이 좋아서. 37.1%. 1위, 일은 삶의 원동력이 되므로. 42.7%. 저도 로또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렇죠. 사는 편인데 그 뭐 이유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누구나. 너나 나나 뭐 다 네, 똑같죠. 잘 살라고 사는 거죠.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